어머, 깜짝 놀랐네 할머니. 그 막대로 나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죠? 나도 이렇게 뗐지 할 거야. 나 뗐지 않았고 할머니. 앉아 있잖아. 가만히 있잖아 나. 거참 짖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. 아휴,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할머니 봉구 두고 그냥 나가버리셨다. 봉구 때문에 속상할 때면 온다는 옆집 앙증맞고 애교 많은 이 녀석 보러 오신다고. 할머니가 바라던 강아지 사이즈가 조만한 거예요? 그렇죠. 저래지 보듬기도 없지. 말도 잘 듣지. 큰 거라는 게 말이 안 들어가지. 아이고, 요래요래 가볍고 작은 강아지 재롱 보며 살고 싶단 말년의 소박한 꿈이 어떻게 저래저래 무지막지하게 겉 두 손으로도 감당 안 되는 봉구가 될 줄이야.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저 큰 목소리로 쉬지 않고 온 동네 떠나가라 지저대고 있으니 아휴, 할머니 주름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하얘진다.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. 저 봉구 또 시작이다 또. 이 전쟁 끝이 있긴 한 걸까? 밤이 돼도 봉구는 초지일관. 아이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그냥 쩌렁쩌렁 짖기 시작하는데. 봉구야. 다시 할머니 막대기 등장. 봉구야 조용히 해 그만. 하지만 밤에는 봉구야. 막대기 효과가 신통치 않다고. 밤 좀 가자. 와 이리 시끄럽나. 와 시끄러워 죽겠네. 그냥 시끄러워가. 옆집 사람들까지 깰까봐 할머니는 아닌 밤중에 보초를 선다. 이걸 어쩌고. 진짜 걱정이다. 안 그래도 할머니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좋은데.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 할머니도. 안 그래 할머니? 응. 할머니 결국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신다. 낭만적인 이 가을, 봉구와 할머니의 사이에도 낭만이 피어날 순 없을까? 가만, 오늘은 어째 조용하다. 봉구야, 왜 그래 짖나? 응? 우리 봉구 착한 거.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봉구한테 칭찬요법을 쓰기로 한 할머니. 오, 채찍 대신 당근을 팍팍 주기로 했는데. 자, 그리고 할머니의 또 다른 히든카드. 봉구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별한 다양한 간식까지. 그냥 철없는 덩치 큰 손자 하나 기른다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보려 하신다고. 그래요? 잘 생각하셨어요. 난 이제 겨우 생업 8개월이야. 아직 어리잖아. 나 돌도 안 된 거야. 할머니 포기 반 기대 반으로 봉구를 지켜보는데 잠시 후. 어? 우리 봉구가 달라졌어요. 이 얼마만에 보는 조용하고도 의젓한 모습인지 개과천선 완전 성공! 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절부절. 심지어 마루 밑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얘 왜 이러지? 어? 봉구에 이어 할머니까지? 대체 뭐라는 건진 몰라도 할머니랑 봉구 오랜만에 일심동체 됐다. 아, 너무나 이거. 저 안에 뭐가 있긴 있나 본데. 어디? 아, 새끼 고양이. 봉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싶어가지고 소리 나면은 사람 매달리게 하는 벤지다고 하는 고양이 새끼. 아, 그간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봉구가 짖었던 게 바로 이 고양이 때문이라고 믿는 할머니. 새끼 고양이만 잡으면 봉구의 짖음도 오늘로 끝날 거라는데. 아닌데 할머니, 잡긴 잡는 거예요 오늘 안에? 잡을 수 있어요? 아이 여보, 봉구가 지지나 안 지지나 조용할 날 하루도 없다. 여기 할머니 아, 요 플라스틱통 뒤에 숨어 있었구나. 한참을 쫓고 쫓은 끝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. 봉구가 짖은 게 왜 내 탓이냐. 정말 이 작은 녀석 때문에 봉구는 그토록 지저댔던 걸까? 봉구, 오,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. 갔어. 이리로. 이리 올라와. 누워.
고양이가 갔다는 걸 재차 말해주자 겨우 조용해진 봉구. 에휴, 이제 할머니와 봉구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? 그렇게 할 수 있겠지, 봉구야?